됐습니다. 저도 줌 써봤, 줌 조금 써봤어요. 아예 못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원래 이게 계획이 됐던 것이 아니고 좀 약간 급조된 모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운 그런 성격이 있어요. 모임이 자유로운 성격이 있는데 우리가 그 MBTS를 그 기초로 해서 모였기 때문에 주로 학교 이야기, 공부 이야기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유응답식으로 그러니까 뭐죠? 질의응답식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제 소개를 제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최정인이고 제가 그 이메일 아이디에 79라고 되어 있잖아요. 79 최정인 79 이렇게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79년생이냐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고맙긴 하지만 그 받을 수는 없습니다. 79년생이 아니라 79학번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60년생 쥐띠. 저는 이 나이를 물어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물어보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 다 물어봤잖아, 원래 가. 예. 네. 그게 너무 궁금해, 나는. 그 나이가 한국 사람들도 심한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한테도 꼭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내 나이를 얘기해 주고 물어봐요. 가끔 좀 친한 애들은 나몇살 정도 될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리고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대전의 유성이 고향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이 교회를 처음 제가 나온 교회. 이 교회가 옛날에는 은행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서 침례받고 여기서 신학대학 바로 79년도에 그때는 우리 학교가 목동에 있었어요. 가서 학부 신학과 4년 졸업하고 군대 갔을 때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가 박 대통령 시해됐을 때고, 12.6 사태라고 그랬죠, 그때. 예. 그리고, 2학년 됐을 때가, 뭐죠, 5.18. 그러니까 다 대학 문 닫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성실히 공부할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C, D, C, D, F, D, C, 이런 식으로 가요. 그때 학점이 학부 때 3, 4학년 때는 좀더 열심히 했지만 아직 좀 몰랐고 그 다음에 군대에 갔다 와서 전도사 풀타임으로 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또 놀면 뭐하냐 그래서 또 괴롭혀가지고 학부 대학원 부약 해서 89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그때 우리 학교에 박사과정이 시작됐다고 박사를 지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부 4년하고 이제 MD 뭐야 그 학부 대학원 20학점짜리 해서 한 40학점쯤 됐을 때 박사과정을 그렇게 지원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시험도 3일 동안 다 보고 이제 마지막 인터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야, 우리는 공부 많이 하고 박사 됐는데 너는 요만큼 공부하고 박사 되려고 그래? 안돼 하고서 아무도 안 뽑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뭐좀 뻥쩌 있는데 학교에서 그 야간 MD부를 만들어줬어요. 저는 교회 풀타임 사역자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공부해라. 그래서 야간 MD부를 거의 6년 했습니다. 왜냐면 야간에만 공부해야 되니까 학점 이렇게 채우는데 그만큼 걸리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95년 졸업하자마자 바로 유학 갔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볼 때는 조금 내가 불성실한 거야. 공부하라고 했더니 날라갔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날라갔는데도 후원해 주셨어요. 장학금 같은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하고 개척하는 거 이렇게 그런 것도 굉장히 잘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95년도에 35살 때 애들이 7살, 4살일 때 뉴올리언즈 가서 실제 과정은 96년도 8월에 시작해서 2001년도 12월에 교회사 예, 끝내고 교회 사역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예, 교회 사역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1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그 한어부를 만들었을 때 교회사, 침례교회사 이런 거 강의하라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또 그 영주권 없으면 학교를 못해요. 2005년도에 교회에서 영주권에서 영주권 받고 학교에서 한 2008년, 9년 정확하게 역사를 모르겠는데 그때 학교에서 받아주셔서 저를 강사로 세우셔서 한 미국에 있는 두 학교에서 교회사 침례교회사 꾸준히 가르쳐서 한 10년 이상씩 이렇게 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간략한 제 소개. 네. 자, 그러면 가능하면 여러분이 질문해 주는 거로 제가 하는데 제가 그래도 꼭 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 공부 제 강의 노트 앞에 보면 공부로 써놨죠 제가. 네. 그 동양에서는 공자, 명자 이런 사람들,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공부의 신인 것 같아요. 공부는 그 호기심, 호기심 있는 사람이 한다. 이게 가장 제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밥을 우리가 먹습니까? 내가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이 먹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생각하고. 먹는 거지, 능동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만약에 몸이 안 받으면 한 톨에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네. 공부도 누가 집어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몸에서 빨아, 그 사람의 인격이 빨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공부가 어떤 사람에게 재미없는 공부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 없는 공부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공부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니드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이라는 공부가 최소한 1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공부잖아요. 1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그렇게 볼 때 이 신학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뭐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짜주고 과목을 짜주고 그 과목에 관한 그 모든 디스플린을 다 해주고 또 학점을 주고 학위를 주고 하는 그런 정식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를 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글 보고 뭐 사소한 맞춤법, 구두점 이런 거 지적해 주는 거 보면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나 그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스토커인가 왜 이렇게 내 글을 이렇게 괴롭히나 그런 생각이 들 건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나이에 누가 뭘 틀려도 지적을 안 해줘요. 어디다고 지적질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충조평판 우리 길드원 이제 충조평판 이런 말 알아요? 이게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충조평판, 충고조언, 평가, 판단 그런 말이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충조평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요즘은. 근데 저는 그거 하는 게 그러니까 제 일인 거예요. 얼마나 이 미움 살 짓을 많이 하는가 제가. 그런데도 돈을 내고 정식 학위 공부하는 사람은 나한테 이걸 당해라. 그래야 나중에 졸업하고 뭘 할 때 어떻게 메스터 학위 받은 분이 아니면 박사 학위 받은 분이 맞춤법도 틀리고 문장도 제대로 안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글을 써요 이런 말을 안 듣게 하려고. 네. 좀 고맙죠. 사실 알고 고마워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오지랖이 조금 넓어가지고요. 페이스북 할 때도 제가 그걸 또 해요. 남들이 글 써놓으면 맞춤법 봐주고 띄어쓰기 봐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네? 내가 이런 너한테 이런 지적 받으려고
페이스북 하는 줄 아니 그래요. 그런데 지적을 하되 제가 그 사람이 고쳤으면 제 답글을 지워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이걸 지적해서 고쳤다는 게 안 나오는 거지.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은. 이게 글이라는 거는 특히 페이스북 같은 데 쓴 글은 영원히 안 없어져. 사이가 고치지 않느나. 글은 내가 볼 때 말은 실수해도 돼요. 말도 오늘 이런 말처럼 기록에 남는 말을 실수하면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한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띄어쓰기가 뭡니까? 김민수 자매님, 제가 분노하는 띄어쓰기가 뭐예요? 내가 막 보면 막 분노하는 띄어쓰기. 네? 나는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수하고 밖에 이렇게 하잖아. 수 밖에 있니? 아, 수 밖에 없어. 그러면 수라는 사람이 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수 밖에 없어. 그러면 온리 수만 여기 있어. 그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수밖에 띄엄쓰기를 못하는 게 신문을 읽어보면 한 절반 정도가 아직도 그거를 띄엄쓰기를 못해요. 기자들도.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 천연덕스럽게 딱 부서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안 이상해요? 괜찮아요? 신 교수님 어때요? 괜찮아요? 왜들 그렇게 쓸까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렇게 딱 붙여놓나. 또 바꿔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또 띄어쓰는 사람 있어. 소크라테스 자기가 뭐 나오나야? 테스요? 소크라테스 왜들 그러나 모르겠어. 본 페퍼 여기 띄워놓고 그러고 저 그런 거 못 봐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예민하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온라인으로 만나고 또 중조평판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에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도와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정제된 그런 이 제품을 자기의 그 프로덕트가 우리가 쓰는 매주 쓰는 그 토론글이 자기 얼굴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같이 들어가 계시지만 보면은 어느 정도 매주 한 몇 주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글에 대한 기대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글이라는 게 그 사람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그럴 문 한자로 그럴 문 그러잖아요. 그럴 문 요 한자로 이 문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문의에서 온 말이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이 문의가 발전해서 글이 된 거야. 그런 얘기는 뭐냐면 상형 문자 이전에는 그림 문자였다는 거야. 그림 문자 상형 문자 문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글은 그 사람의 문이라는 거야. 그 사람의 흔적이란 그 사람의 고유한 흔적 뭐예요? 지문 성문 그러면 그 문문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우리 같이 수업해보고 예? 같이 한 학기 수업해보고 이름 지우고 다른 학생들한테 이거 누구 글이냐고 하면 대충 맞출걸? 그게 그 사람의 글에 문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이름 걸고 쓰는 글은 그만큼 책임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식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공부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인데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예요. 그 잔스마이스가 말하는 더 for the light, 더 나은 빛의 원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생각인데 그 생각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인풋이 돼야 되죠. 인풋은 뭘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로 인풋을 받아요? 주로 두 가지예요. 읽거나 듣거나.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아웃풋은? 글이나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어느 정도 문법에 안 맞고 좀 틀려도 좀 봐줘요. 그러나 글은 이게
여러분이 그 캔버스에 쓴 글이 안 사라집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다가 오타에 뭐 그런 거 띄어쓰기에 또 뭐 문장에 문장 그 소위 문장을 잘 생각해보면 주술 불리치라는 말 알죠? 문장을 다 떼라고 주어하고 수로만 딱 남겨놓고 보면은 이게 불일치가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 문장을 천연덕스럽게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된 그 주장점은 어느 정도는 전문인답사일 거예요. 공부할 때. 오늘 이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온 질문부터 차근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학교의 공식적인 그 입장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견 표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정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뭐 이런 행사를 해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제 어떤 경험이나 또 제 상식이나 그런 걸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우리 학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질문 한번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받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열고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할 수 있는 답을 해보겠습니다. 2시간 금방 가요. 예, 김혜리 청강생. 예. 예, 제가 보통 그 신학대학원이라고 말할 때 세미나리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고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어요. 디비니티 스쿨은 보통 유니버시티의 한 단과대학처럼 되어 있는 데를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카고 유니버시티의 시카고 디비니티 스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학교 전체가 신학교로만 있는 곳은 보통 세미나리라고 말하고 그런 데를 한국말로 말할 때 신학대학원 이렇게 불러요. 그때 보통 신학대학원이라고 부를 때 가장 중심되는 과가 MD부의 Master of Divinity. 우리나라 말로는 목회학 석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대학은 신학대학의 꽃이 이 MD부 학위예요. 그래서 그거 이전에 학부 같은 것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해서 모든 공부가 MD부로 다 몰려요. 그리고 MD부에서 또 그 다음 상위과로 가는데 이 신학은 제가 생각할 때 신학대학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그 신학적 보수성, 그 다음에 학문적 전문성, 그리고 실천적 어떤 그 현장성이나 실제 그게 되나 요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진 학교가 필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떤 학교인데 그 학교는 신학대학원이기 신학대학원이나 디비니티 스쿨이긴 한데 거기 교수님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안 믿어. 예수님을 존경해. 근데 예수님을 예배하진 않아. 예수님을 참 좋아해.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 보통 개신교 전통에서는 유니테리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은 교수들의 거의 대다수가 유니테리언들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가 신학대학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원이요 디비니티 스쿨이어도 제 기준으로는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니까 보수라는 것은 이 기독교 신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문성이라는 것은 한국은 좀 그런 게 한국에서 그것을 학문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교부에서 인정해 주냐 이걸 것 같아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그 ATS라는 그 일종의 그 인증기관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만든 인증기관.
ATS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올 텐데 뭐 아메리칸 뭐 Theological 뭐 스쿨스인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 거기에 들어간 학교끼리는 학문성이 어느 정도 이상 보증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소위 그 학교에서 이 사정기관 사정이 나왔다 할 때 최고 긴장하는 게 ATS 사정이 나왔다 그러면 최고로 긴장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ATS에 가입돼 있다 이러면 서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들어가 찾아보면 한 250개 정도야. 이 미국이라는 이 미국에 있어서의 기독교 시장의 그 크기는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한 200배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뿐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이렇게 연동돼 있고 몰려오다 보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소위 제가 말했던 세미나리하고 디비니티 스쿨 말고 일반대의 종교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문적인 책을 만들었을 때 초판으로 1,000권을 찍었다. 그럼 미국에서는 2만 권 정도를 찍어야만 웬만한 데는 돌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실천성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교회 가서 그것을 설교하면 그 교회가 될까요? 그 교회 사람들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목회와 선교에 거기서 공부한 것이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남침례 교단이 인정하는 학교들이 남침례 교단들이 그 지경하는 학교들이 그래도 그런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스 웨스턴이라든지 서든이라든지 뉴올리언스라든지 미드 웨스턴이라든지 게이트웨이 옛날에 골든 게이트라고 했는데 게이트웨이라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아니면 소속해 볼까 하는 미드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예요. 미드 웨스턴 베프티스트 Theological Seminary.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는 MBTS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이 그 캔사스시티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시골 그래요. 사실은. 네, 시골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대도시 그러면은 동안에 동안에 있든지 서안에 있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안이라는 것은 이제 보스턴 매사추세츠, 보스턴, 뭐 하버드, 뭐 뉴욕 이런 데가 이제 아무래도 앞서 나가는 데고 서안은 이제 LA, 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 한국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나머지는 다 시골이라고 하잖아요. 서울 사람들 부산 보고 시골이라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부산 공화국하고 서울 시골 그러면 되는 거야. 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교가 이렇게 큰 학교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 6대 세미나리 중에서 거의 학생 수로는 1 내지는 2위예요. 네. 그리고 이 남침례교 신학대학원들은 뭐가 있냐면 그 협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신학대학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그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서 헌금한 걸로 총회해서 교수를 고용해서 그 목회자를 훈련시켜주는 데가 신학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침례교 특히 침례교인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목사가 돼서 공부하려고 가는 데가 신학대학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침례교에서는 이 신학이 목사의 그 조건이 아니에요. 목사의 조건은 은사가 있어서 일을 해봤더니 결과가 나오더라.
그것을 그 교회에서 인정하고 이 사람을 목사로 안수해 주는 거, 교회가. 그러면 이제 보통은 자기 잡을 가지고 교회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좀 더 커지고, 그러면 우리 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교회들이 많을 때 자기들이 돈을 내는 거 가지고 신학대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 남침례교회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은 그 사인을 할 때 뭘 사인하냐면, 잘 들어봐, 이거 말이 되나 안 되나? 세상에 무한한 자유는 없다. 무한한 자유 있나요? 없나요? 무한한 자유는 없기 때문에 네가 신학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교단에서 요구하는 신학을 가르쳐야지, 네가 가르치고 싶은 거 마음껏 가르쳐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라는 걸 가르치려고 사인을 해야만 교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 거 허용해 주는데. 대신 그런 학교는 등록금이 훨씬 비싸요. 여기는 이 교회에서 헌금을, 그 침례교회는 보통 그 CP라고 해서 교회 그 일반 재정의 뭐 7% 8% 이런 것을 지방 주총회에 내면 주총회에서 그걸 또 한 반반 정도 나누어서 그거를 전국총회에 보내서 전국총회에서 신학대학을 운영하는데 한 25% 정도 돈을 써요. 그럴 때 그 신학대학원 6개 학교로 돈을 보내는데 철저하게 학생 수에 의거해서 돈을 보내요. 그러면 다른 학교랑 그냥 비교해도 등록금이 싼데, 특히 이 침례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내서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침례교 사람들에게는 학비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은 그 절반 학비로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매번 학비 내기가 정말 많고 힘들겠지만, 힘들죠, 학비 내기. 힘들겠지만, 교수들은, 신학대학 교수들의 이 월급은 일반대 사람들 들으면 기절해요. 제가 그 풀타임 학생이었을 때 보통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받는 이 1년 그 연봉이 5만 불 수준이었어요. 5만 불이면 한국에서는 많게 느껴지겠지만 미국에서는 대학 초임 연봉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들이 헌금을 낸 걸로 일을 하니까 가장 최소의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 학교는 어떻게 사는 걸 봤더니 학교 안에 집을 짓도록 해줘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잡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 비서가 되든지, 이 사모님은 이 교수님 비서, 이 사모님은 또 그 사모님은 이 교수님 비서, 뭐 도서관에서 일하고 어디 뭐 행정부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참 교수님이 5만 불, 사모님이 3만 불 이렇게 맺혀져요. 그래도 어느 순간 또 채가요, 교수들. 개교에서. 힘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가 지금 그렇게 인원이 많고, 한어부가 생긴 지가 한 12, 13년 이렇게 맥시멈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책임자들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광고 쪽에서 그런 게 관심이 많죠. 제일 좋은 광고가 입소문입니다. 네가 정말로 공부를 좋은 공부를 빡세게 해보려면, 그냥 이렇게 학위가 아니고 공부를 해보려면 이 학교로 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어로 공부를 하는 학교보다 결코 뒤지지 않아. 그런데 한국어로 공부를 하는데 학위는 영어 학위로 나와. 여기서 공부하면은 돼.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많이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인정은 안 하겠지만 또 제가 그 교수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MD부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풀로 MD부 하는 사람이면 제가 교회사 6학점에 침례교사 3학점이니까 9학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0%도 넘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책임도 저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가르칠 때는 저만 미친놈처럼 가르쳤어요. 너무나 열심히.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른 교수님들도 저처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신대요. 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가르치니까 학생들도 쭉 올라갔어요, 실력이. 제가 이번에 토론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은. 제가 볼 때 한 60% 정도는 acceptable. 그리고 한 20, 30%는 excellent.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열심히, 풍토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학교의 뭐, 객관적인 뭐, 역사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체험한 거 위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리자매님, 혹시 더그 질문에 더 궁금한 건 있으면. 무슨 수업? 만약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다면? 없어요, 우리 하나보다는. 영어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교실에서 직접 하는 수업은 저기만 있어요, 참. 그 F1 학위를 가진 학생들. 자, F1 비자 가진 사람들만 집중 수업이라고 해서 교회사 집중 수업 그러면 교회사 일일이 일주일에 다 해요. 대신 사전에 두 달 정도 사전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일주일 집중 강의하고 또 사후 공부 시켜서 실제로 한 학기를 쓰는데 이 현장 수업은 일주일에 다 해요. 40시간. 저 그거 하면 죽어요. 있어요. 네, 아유, 그거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좀 잔인해. 그리고 제가 좀 꾀가 나가지고, 이번에, 지난번에 갔을 때, 학생들한테 미리 쫙 나눠주고, 그거를 발표를 시켰어. 그래서 난 이렇게 평가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우리가 교수님한테 공부하러 왔지, 학생들한테 배우러 왔습니까? 이러는 거야. 원래 그러는 거잖아. 근데 아니래. 그래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그 다음 거는 그냥 파워포인트체로 내고 내가 다 강의했어. 근데 사실 실제로 일주일에 40시간 강의하면 쓰러져요. 너무 잔인해요. 근데 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정말 많이 해요. 저는 가끔 돌아오는데. 잔인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예. 네. 예, 우리 그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언제고 그 질문하시면 제가 마이크 켜서 질문하면 답해 드릴게요. 예. 예, 또 질문. 네. 예. 네. 네. 우리 학교는 PhD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어라는 것이. 그거를 그 성경적 사역학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적 사역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 논문을 쓰는 것은 모든 걸 다 써요. 그래서 만약 성경적 사역학에 논문을 쓸 때 구약으로 쓰면 그 사람이 구약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은 장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성경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그 공부가. 그런데 훨씬 더 통합적으로 보게 되지만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주 지도교수의 전공 과목이 그 사람, 그 학생의 전공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관심이 있으면 그 자기 영역을 이렇게 점점 좁혀서 내가 교회사면 교회사, 조직신하면 조직신학, 성경신하면 성경신학, 성교면 성교를 좁혀가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다 마치고 논문 작법, 논문 제안서를 쓸때 지도교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만나는 사람이 자기 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자체를 자기가 선택하는데 결국은 어느 지도교수를 만나냐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PhD 학생을 한명 졸업시켜 보니까 이 PhD는 거의 도제라고 하세요? 길드. 우리말로 말하면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PhD에 관심 있으시면 뭐 시간도 걸리고 돈도 좀 들겠지만은 정말 우리 학교 공부할 만, PhD 할 만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PhD 학생들 논문만 봐요. 다른 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예 방식이 달라요. 목회학 박사는 훨씬 더, 이론을 자기가 교회에서 해본 것, 그것을 평가하는 거, 자기가 이론을 세우고, 그 실제로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어떤 길을 제시해 이런 게 아마 논문인 것 같은데 PhD는 전혀 달라요. PhD는 순전히 책을 보고 쓰는 거예요. PhD 논문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논문의 논지라고 있죠. 논지라는 것은 그 논문이 주장하는 것을 문장화한 거예요. 자기 논문의 주장. 근데 그 논지가, PhD 논지라는 것은 온 세상에서 그 논지를 말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그 논문의 uniqueness, 독특성이에요. 근데 그 논지가 중요해야 돼. significance가 있어야 돼. 만약에 그게 안 중요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PhD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찾아내느냐? 영역을 점점 좁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분야에서 거의 최고의 그 언저리까지의 지식을 쌓게 돼. 그 분야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역을 좁히고 깊게 가는 거야. 그럴 때그 글을 읽는 방식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 그 글이 생산된 색이 연도별로 배열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시절에 중세 시절에, 근현대, 종교개혁 시절에, 근현대 시절에, 연대를, 어떤 모든 글에 연대가 있잖아. 하고, 이제 오늘날 것좀더 자세히 해서 그걸 다 공부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 못본 부분이 있어. 이걸 해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요 사람이 PhD 공부를 합니다. 아니, 한국어로. 앱스트랙트만 영어로 써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논문을 쓰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국에서 처음 한 말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다 있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논문 작법을 하면서 논문 제안을 쓰면서 종합시험을 봐요. 그래서 논문 작법이 패스되고 종합시험이 딱 패스될 때그 언저리쯤에 지도교수를 만나요. 지도교수 제가 이 논문 제대로 해보니까 아유 좀 아닌 학생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미안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짜증나가지고 그 가르친 교수들한테 뭘 가르쳤냐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이런 거안 가르쳤어요? 그래. 그러면 교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 가르쳤다고 하겠죠. 근데 왜 학생이 이 상태로 저한테 옵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겠어요? 교수님도 그런 거 많이 체험하죠?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수영에 대해 10년을 이론을 배웠어. 한 번도 물에 안 들어가 봤어. 그럼 10년을 이론을 배웠으니까 물에 들어가면서 수영을 할것 같아요? 못할 가능성이 크지? 그게 공자가 말하는 학이 시습 이거예요. 학이 시습. 배우고 또한 익히니. 배운다는 것은 이론을 배운 거예요.
익힌다는 것은 그 이론이 자기 몸에 밸 때까지 똑같은 거로 프랙티스를 해보는 거예요. 의대에서 이론 배우고 의사 종합고사 보고 인턴, 레지던트 왜 하겠어요? 제가 그 벽에 못 박는 걸 이론을 알까요, 모를까요? 벽에 못 박는 이론. 못을 든다, 망치를 든다, 때린다, 박는다잖아. 근데 저는 못 박아요. 손을 때리든지 벽을 때리든지 못이 휘어지든지. 그래서 여보, 당신은 손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사고치는 게 그냥 차라리 그냥 사람 불러서 하자. 이런 거왜 못하겠어요? 왜? 안 해봐서 못하는 거야. 안 시키니까. 예. 시키는 것보다는 사고칠 것 같으니까. 예. 이게 단순히 못 박는 거지. 좀더 지나가면 심각한 거. 치과의사, 예를 들면 치과의사들이 뭐예요? 이 아구 힘으로 하는 거야. 이 손으로. 근데 이 얼마 힘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 당신 논지가 뭐요? 라고 하면 몰라. 그냥 뭐에 대해서 쓴대. 그건 교과서지. 당신만의 주장이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논문은 80% 더하기 20%야. 80%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그리고 20%는 그 사람만의 주장이에요. 요 20% 부분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80%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그 20%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공헌인 거예요. 그 학계의 공헌. 요런 거에 구미가 당기면 공부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런 거 싫어. 나는 남들이 해놓은 것만 할래. 그러면 그 사람 공부 안 해도 돼요. PhD 안 해도 됩니다. 이 PhD는 요런 것에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제 경험상 제가 공부도 해보고 또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본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어땠냐? 이론을 교수님과 똑같이 배웠겠지. 그럼 제가 할때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죠.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PhD 논문 학생들 만나는 것도 똑같더라고. 논제라는 말 거의 처음 들어봤고, 논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논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랐더라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왜 몰랐겠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해보니까 알겠는 거야. 이론을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학생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PhD 학생을 주심이 한 5명, 부심이 한 6명을 지금, 물론 그들이 졸업한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졸업했거나 제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있어요. 하고가. 그러면 저는 연결되면 저하고 하는 이야기는 다 무조건 녹음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똑같은 마크 때문에 제가 또 하거든. 교수님도 아시죠? 왜냐하면 내가 말했다고 상대가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알아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은 자기가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문을 두번 써본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번밖에 못 썼는데. 논문 쓰다가, 논문 한 60, 70% 쓰다가, 아, 이거 아닌 게 봐. 하고 딱문 닫고 처음부터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해요. 우리 힘이 그렇게 낮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교수님하고 잘 맞아서 이 과정이 그대로 가야만 뭐 5년, 6년 이렇게 돼서 졸업이 되는 거예요. 좀더 빨리 하는 사람도 더 빨리 하게 돼. 시간이 많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혹시 또 박사과정이나 논문에 대해서 더 다른 궁금한 거. 예, 어느 정도는 나는 이런 계통이니까 이 교수님이 제 1순위로 해주세요 하면은 학교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배려해 주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요. 아마 제 추정상 한 50여 명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 없어.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그 일만을 위해서 교수를 모셔다라도 해줘야 돼. 아마 하고, 왜냐면 우리 그 개고원 교수 이렇게 보면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하는지 아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학생이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거나.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MD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이렇게 좀 봅니다. 보고, 박사과정 PhD 하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사람을 자꾸 격려해요.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생으로 내가 PhD 가라고 했는데 이제 논문 쓸 때쯤 돼서 나한테 오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 이거 뭘까? 당신 나하고 PhD 해야 돼.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날 때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를 찾지. 교수는 못 찾겠어요. 교수는 학생을 찾는 거야. 코치와 선수와 팀이 있어. 그러면 팀이 좋아야 돼, 코치가 좋아야 돼, 선수가 좋아야 돼. 다 좋아야 돼. 다 좋아야 되지. 그러면 코치가 잘하면 선수가 올라가겠지. 선수가 잘하면 코치가 올라가겠지. 코치라고 선수가 잘하면 팀이 올라가겠지. 딱 그래요. 학교가 팀, 코치가 교수, 이 학생이 선수야. 그러면 이 팀에서 코치를 고용하고 선수를 불러올 때, 그 팀에서 불러올 때 자기네 그 팀의 전반적인 것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려고 하겠지. 저는 그런 학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봐서 이렇게 해서 나하고 만나게. 그러면 학생이 교수를 간절히 찾는 것 이상으로 저도 제 학생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 당신은 정말 좋은 학생이긴 한데 저랑 만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상담학. 저 일도 몰라요. 일도 몰라. 그러면 그분하고 저하고 논문 쓸 일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교회사로 제가 PhD를 논문을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이대로 5, 6년이 지나면 나하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MD부 마치고 졸업문 쓸 때. PhD에서 교수가 바뀌는 건 재앙입니다. 미국은 정년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미국은 나이로 사람을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에 속해요. 그래서 나이로 정년을 시키면 법에 걸려요. 그런데 왜 정년을 하느냐?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그동안 내가 연금 부어놓은 것이 내 생활이 된다. 정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언제쯤 정년한다. 제 주장은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 주장은 정년 같은 거 없어요. 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정년이 없어요. 목회는 우리 교회에서 정년을 정해놨기 때문에 정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쉽게 주장하는 말은 치매 오기 전까지 한다.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 목사들은 치매가 잘 안 온다더라. 네. 공부 열심히 하면 치매 안 생긴다더라.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아졌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히 뭐 교육학 PhD 이렇게 따로 세우지 않았으면 거기에 현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상담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선교도 들어갈 수 있고 설교도 들어갈 수 있고 성경도 들어가고 교회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희한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저는 뭐 이건 조금 좀 이슈가 되는 말일 수가 있는데 이슈가 되는 말일 수가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 안에서 그 성차별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은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성 역할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애기 못 낳잖아. 성 역할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요. 듣기만 해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뭐죠? 유대인 헬라인이 뭡니까? 인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인종차별을 해. 그럼 뭐예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게인스트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라 이거 뭡니까? 계급이죠. 예. 예수를 믿는데 계급주의자야. 사람을 온갖 계급으로 차별해. 좋은 믿음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차별하면. 성차별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저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믿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사는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며 그 사람이 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직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자, 뭐라고요? 은사, 직분, 사역. 군대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동형이 은사가 뭐예요? 주특기. 예. 네. 직분은 뭘까? 보직. 자매분이 더 잘하시네. 사역은 뭐예요? 그 사람 하는 일이야, 그게. 얘는 어디나든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을 잘 이렇게 섬겨서 영적인 케어를 잘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고,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더라. 그럼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야? 은사와 하나님이 그 은사가 주셨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훈련받고, 그래서 직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0장인지 아니면 찾아봐야죠. 제가 그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제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밤새우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10장이 아닌 것 같다.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 10장이 아니고, 은사 직분 사용 나오는 데가 몇 장이야? 딱딱 이게 내가 성경을 찾았으면 금방 찾을 텐데 12장입니다. 12장. 네. 자, 12장 4절에 12장 4절에 3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다음 뭐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이게 뭐예요? 은사, 직분, 사역 딱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남자 여자 없어요. 남자 없어요. 만약에 미국 남침 여교에서 여성 안수 안 해주시면 거기서 안 받으면 돼요. 공부는 보수적인 신학교니까 공부는 미국 남침 여교에서 하시고 여성 안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은 데서 받으시고, 그때부터, 목사가 되면, 그 다음에 목사로서 일하시면 돼요. 내가 헌신해서 목사로서 일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해? 네. 나는
남침 예교에서 목사 안수 안 해주는 건 남침 예교의 테두리 안에서 그건 그들의 팔러스니까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니까 존중. 그거 싸우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거기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 테두리가 아닌 데서 목사 안수를 받겠다는데 그건 또 어떻게 말리냐? 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안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준다고 믿고 특히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여성 목사를 인정해요. 최근 들어와서 몇년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요. 한국 침례교회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순우와 레이를 거의 다 해주는 거예요. 미리 했든 이제 곧할 거든 그 가정주의원회가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죠.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라고 불러요. 메이저 침례교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막냐고. 막으면 안 되지 사실은. 어떻게 막냐가 아니라 막으면 안 돼. 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것이 오피셜한 그런 견해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오피셜한 견해면 제가 침례교 미국 서든 베프티스 일을 못해요. 저는 그 사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좀 예민하게 좀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교회사는 뭐 제가 교회사든 침례교사든 마찬가지인데. 그 프라이머리 소스를 좀잘 많이 읽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차 자료를. 근데 1차 자료가 한국어로 번역된 걸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 책이라는 게 저작권이 없는 책이 있어요. 저작권이 소멸된 책. 이 구글 같은 데서는 저작권이 소멸된 모든 책을 사진 찍어서 무료로 제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에서만 해도 책 제목만 알면 거의 다 인터넷에서 전 페이지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됐다고 프라이머리 소스가 아닙니다. 그 문서가 처음으로 생성된 언어가 프라이머리 소스야. 그러나 그것을 번역한 것도 프라이머리 소스로 다 인정해줘요. 그렇게 볼때 세상 거의 모든 자료가 영어 중심으로 모여요. 영어가 학문적인 언어고 아무래도 훨씬 더 공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영어로 좀더 읽는 것, 영어로 읽는 게 불편하지 않은 것, 영어가 그렇습니다. 영어라는 게 제가 뭐 제가 영어를 제가 여러분 제 영어 강의 들어보면은 제가 그 강의할 때제 영어 하는 걸 들어보면 아좀 영어 읽게 하려면 하지 말지 아유 짜증나 그냥 듣기 힘들어 이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그 일본식 영어 발음 해가면서 영어를 읽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어로 이해하는 거에다가 영어로 이해하는 걸 섞으면 그 총량이 내가 한국어로만 이해할 때는 97을 이해했는데 영어로 이해한 것 때문에 그게 98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꼭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어가 위에 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교회사 개론. 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동교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예를 들면 한국교회사 뭐 이런 식으로 개론을 쭉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관심이 생기는 부분에 프라이머리 소스를 찾아서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그 분야의 아티클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주요 이슈가 뭔가를 알게 되죠. 그렇게 좁혀가다 보면 자기가 꽂히는 분야가 나와요. 그때쯤 되면 너무 쓸 때쯤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신남 자부님이 아까부터 질문할 게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거의 다 그런 조언인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왜 굳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말이 뭐, 강조하는 게 뭘까요? 네? 성부와 성자의 관계? 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근데 그게 한국말로 말씀이잖아. 그런데 그건 한국어의 특징이니까 말씀이지. 그냥 말이야, 말. 워드. 로고스. 왜, 말이 뭡니까? 말이라는 게. 말이 뭡니까? 말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내용물이에요. 그 사람의 내용물이 표현된 거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라, 하나님은 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그러면 우리의 공부는 인문학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문학이 뭐예요? 휴마니타스라는 인문학이라는 게. 인문학의 가장 핵심이 언어예요. 언어는, 언어 그 자체가 기능하기도 하지만 언어의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언어로, 그 언어라는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언어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이 언어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공부에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내 모교회 가서 공부를 했는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책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예, 삼년국의 얘기 아시죠? 해리자매님 삼년국의 얘기 기억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교과서 배웠던 기억 나는 것 같지? 삼년국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국에 가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대야. 네? 아, 교과서에서 봤다니까. 그래서 몸져 누운 거야. 이렇게 동네 꼬마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넘어지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면 3년이니까 두번 넘어지면 1.5년. 이렇게 생각하는 게이 사람은. 얘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넘어지면 3년, 두번 넘어지면 6년, 10번 넘어지면 30년 삽니다. 이렇게 이런 거야. 노인들 넘어지면 돌아가세요, 사실은. 뼈 부러지면 돌아가십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그 3년국의 기본 이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할수록 잘한다는 거야. 그 성경을 한국말로 그 챕터를 읽고 영어로 읽어봐. 아,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한다, 잘한다. 이건 뭐냐면 객관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줄을 세울 수가 없어. 토플 점수 갖고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어가 어딘가는 있겠지. 그 사람이 더 쓰면 쓸수록 잘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못하는 거야. 저는, 이게 좀 자랑인데. 그때, 40년 전에 신학대학 가서 교과서를 봤잖아요. 보통 교과서가 번역서잖아. 도서관에서 원서를 찾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거 번역 잘못했어요. 그때부터 그걸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공부하다 번역서 수정해 주지, 제가. 그때부터 했던 짓이야,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대학원, 그리고, 신학대학원,
그 우리 학교는 입학시험 졸업시험 입학시험 졸업 네 번을 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영어 시험이라는 게 다 뭐냐면 영어 책 어떤 데 적당한 데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다시 타이프 쳐다가 나눠주고 번역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부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이제 우리는 졸업시험이니까 봤지. 뭐 시험 공부 안 해. 그런 시험은 저는. 근데 누가 왔는데 막 이렇게 자기가 지난번에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보러 왔대. 근데 자기 직업이 영어 선생님이래.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영어를 못할까 그분이? 그 분야를 모르는 거야. 신학 분야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그쪽 부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원서를 보는 자기 분야의 원서를 보는 훈련. 그래 제가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요구는 안 하지만 우리가 쓰는 교과서만큼은 원서로 사서 뭐 이북으로 사도 뭘로 사서 이렇게 한 번쯤 더 읽어보는 그런 게 공부하는 사람의 상당한 그 자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우리 줌에서 그 실시간을 연결하는 분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딱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면 제가 답합니다. 뭐래도. 지금까지 얘기된 걸로 됐으면 그런데, 예. 예. 아, 영어와 한국어? 영어는 외국어예요, 저한테. 제가 영어로 쓰면은, 맨 처음에 이제 학교 가서 영어로 이렇게 글을 쓰니까, 이, 제 영어를 봐주는 사람을 저는 늘 찾거든요. 교수님한테 직접 내면 교수님이 분노해서 이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내 영어를 보면. 그래서 내 영어를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이제 주로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한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빨간 줄로 딱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 물음표 딱 써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나중에 되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누군가 봐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인데 그 영어 자체는 저는 그렇게 쓰는 영어가 미국 애들이 읽기 편한 영어는 제가 못 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게 진짜야, 한국어로 하는 건 진짜가 아니 이런 생각 저는 믿지 않습니다. 특히 MD분은 모국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외우세요. 외워. 뭐? MD분은 모국어로. 왜 그럴까요? 자기 신학의 사상을 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가 MD고요. 그리고 PhD를 만약에 꼭 내가 영어로 하고 싶어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러나 한국어를 한다고 해서 결코 딸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학생이 영어로 된 자료를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읽는다는 조건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보는 자료가 너무 제한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PhD 논문이라고 써왔는데 밑에 그 각주 보니까 원서는 하나도 없고 한국어 번역서만 있더라 이러면 조금 빠지죠. 왜? 이그 분야의 전체 책 중에서 번역서는 1%가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거 한두 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코칭하는데 특히 학술서는 더 번역이 안 돼요. 그러면 학문적으로 보증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 자료를 다볼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훌륭하게 본 거죠. 그러나 한국어로 공부할 때 단점이 뭐냐? 그 영어를 다 한국말로 번역해야 된다, 자기가. 그런데 번역할 때 이미 기존 번역하고 안 맞으면 혼란스러워. 어느 정도는 그거를 좀잘 맞춰줘요. 이게 언어 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 것이 지금 거의 1시간 10분 이상 했는데 이게 온라인 커넥티드 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나 그거 모르겠어. 이게 온라인 커넥티드의 그 질이나 내용이 뭘로 구성되어야 되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터뷰 와서 이런 거 해주긴 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써서 냈을 때 하기야 뭐 거의 저한테 오는 거겠지만 예, 또 여기 그 우리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한번 그 질문 있으면 마이크 켜고 하세요. 없으시면 현장에서 해주시고.
우리 현장에는 네 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줌으로 들어와 오신 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명 들어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그 우리 학교 온라인 공부의 장점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교수 피 말리는 일입니다. 자고 있어도 계속 양이 늘어나. 만약에 이걸 교실에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총 치면 교수님 가면은 끝이야.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그 기록이 안 남아. 그런데 이 우리 학교 한 40명 이상이 이 토론방을 뭐 토론이 대단히 치열하게는 안 이루어져도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이루어져도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글을 쓰기 때문에 이 학기 말쯤 되면 실제로 전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게 보여요. 제가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최대의 장점이에요. 그럼 최대의 단점은 뭐냐?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잘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원해서 그 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전에 몇년 전에 선배들은 거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총대를 매서 예를 들면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쫙 뽑아서 단톡방 또 만들어도 돼. 나한테 허락 안 맡아도 돼. 그래서 보니까 서울 근처에 보니까 한 10명쯤 있더라. 그러면 우리 한번 번개 미팅 한번 하자.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제가 이번에 그 동기동창을 이렇게 한두 번 만났거든요. 동기동창이 뭐냐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동창 말고 동기동창이 뭐냐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게 동기동창입니다. 그거 아세요? 동기동창은 줄면 줄었지 늘진 않는다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냥 딱 만나면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거를 학교 다닐 때 왜 안 만드냐고. 네, 그거 만드세요. 그거 만들 때 돈만 안 거두면 돼. 돈 거두면 책임 문제가 있어요. 돈은 안 걷고 돈은 써. 각자 쓰면 되잖아. 돈만 안 거두면 돼. 누가 내주면 그냥 뭐 고맙지. 그러나 돈을 회비를 거두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회비 걷지 마시고 각자 돈 내고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섞을 수 있잖아. 줌미디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오프라인 하는 것을 중계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야말로 그 본인의 뭐그 니드와 능력에 딸리는 거겠죠. 그거는 아마 학교에 부탁하면 한국에 있는 박사과정 학우들 정보 좀 얻고 싶어요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교수님한테 부탁해도 되고 한국에 책임하시는 교수님한테 부탁해도 되고. 그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질문이 목소리가 작아서 여기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의해서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아직 시간 한 30분 이상 남았습니다.
질문 없어서 끝날 수도 있고. 우리 김미스터님. 그럼 본인의 은사와 본인의 니드에 맞춰야 되지.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근데 이게 최소한 같은 M듀브 안에서도 상담에 더 집중하고 교육에 더 집중하고 선교에 더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걸 만들어 놓을 때는 다 그게 그만큼 니드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런 어떤 그 은사와 사명, 소명 이런 건 관련되면 그렇게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상담 같은 거 너무 모르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돈안 내고 상담을 받아봤더니 상담 전공하는 분한테 돈을 내야 상담이 되겠잖아요. 돈을 안 내고 상담을 받아봤더니 야, 이게 목사는 여벌이구나. 상담이 진짜구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 상담하는 분들을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우러러보게 됐어. 어느 순간에. 아, 이래서 상담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일대일로 만나주는 느낌을 받는 거야. 나한테 딱 맞춰주는 거. 이게 이런 공부구나. 그거 알겠더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분들이 또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 같은 거 이렇게 학교에 요구해서 이렇게 열어주셨다가 학생 없으면 문을 닫아도 좋으니까 열어주시면 우리가 돈을 더 내더라도 뭐 최소한 3명, 5명 이렇게 해서 좀더 MDiv 과정이지만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다른 신학대학원에는 예를 들자면 로마서 주석, 뭐 요한계시록 주석, 뭐 종교개혁사 특경, 특강, 뭐 이런 게 있던데 우리 학교도 그런 거 해주시면 뭐그 졸업 필 그러니까 학점 수에 들어가도 좋고 오바해도 좋으니까 그런 거 해주세요라 하면은 아마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줌 미팅으로 이렇게 가끔씩 학교에서 이렇게 좀 네임밸류 있는 분들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더 길게 해서 뭐 7번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뭐 약간의 뭐 등록금 받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이게 아마 학교에서는 이제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면 항상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질과 양이 균일하게 가야 되니까 그 어려운 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한두 개라도 그런 과목들이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의를 하세요. 여러분이 커스터머입니다. 돈낸 사람이 왕이에요. 돈낸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학생들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 고려는 해봐야 되겠죠. 최소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혹시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가 지금 기회 드릴게요. 빨리 질문하세요. 한두 번이라 질문하셔야지. 네, 교수님, 이제 반학기의 반이 지나갔는데,
네. 그 리서치 페이퍼를 이제 그거 제가 준비해야 될. 여러분께 해드린다고 해놓고 아직 못 해주고 있는데, 네. 리서치 페이퍼는 이겁니다. 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리서치 페이퍼는 제 강의 교과서에서 다룬 주제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MD부의 과목의 리서치 페이퍼에도 논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주장하고, 대신 이 텀페이퍼나 뭐 MD부 학위 뭐 석사 학위의 논문은 온 세상에서 그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서치 페이퍼라고 쓰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알아보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좀더 깊이 알아보는 거예요. 리서치 페이퍼를 쓸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과 분량을 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마음껏 당신 평생대로 마음껏 쓰시고 못 써요. 네. 이 마감일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 페이퍼라는 것에 대해서 교수가 기대하는 그 질이 있습니다. 그거 안에만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추파할 정도의 그런 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서치 페이퍼는 저를 가르치는 리서치 페이퍼. 그게 교회사에서는 왜 되느냐면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다 가요. 깊이로 가면 몰라요. 한두 번만 더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깊이 해서 학생이 써주면 제가 아, 이게 그 밑에 이런 얘기 있었고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기쁘죠. 물론 이제 그런 페이퍼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된 페이퍼를 그래도 한 학기에 몇 개씩 읽으니까 저도 배우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가르치는 저에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을 주는 그런 리서치 페이퍼를 보면 제가 최고의 점수를 주면서 극찬의 글을 해줍니다. 거기다 제가 이거 가르쳐도 되나 모르겠다. 내가 거기다 쓸때 뭐라고 쓰느냐면은 그런 페이퍼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제가 마지막에 What a joy to teach 이렇게 써요. 이 가르치는 기쁨이란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 만났지만 사실 이 페이퍼를 통해서 내가 당신한테 배웠어요. 한수 배웠어요. 이런 의미. 그런 거쓸수 있습니다. 왜쓸수 있느냐? 깊이 봤기 때문에. 깊이 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 또 질문. 그냥 질문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우리 김종식 학우님부터 한마디씩 인사를 좀 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야 될 시간인데 졸려갖고 좀. 아, 참. 네, 잘 들었고요. 저도 이게 좀 보니까 논문 쓰는 게, 이게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또 저는 또뭐이 문과도 아니고 이과 쪽이다 보니까, 논문을 어떻게 잘쓸수 있을까? 참 고민인데, 아까 좀 전에 깊게 들어가서 좀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주제 잡는 것도 좀 마땅치가 않고, 그러면, 제가 주제를 예. 쫙 주는데 그 주제가 좀 브로드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자료를 찾아서 학생이 써내는 제목은 항상 교과서예요. 제 잡은 그걸 좁혀주는 거예요. 좁혀야만 끝이 나요. 분량과 시간과 자기 에너지와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학생들은 뭐그 페이퍼 쓰라고 하면은 보통 삼위일체 이렇게 써요. 제가 만약에 쓰라고 하면은 아타나시우스와 삼위일체 이런 식으로 쓰라는. 그럼 어떤 사람 또 아타나시우스 일생을 몇 페이지 쓰는 그런 필요 없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 교리에 끼친 영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좁히면 MD부 수준에 그러면. 교과서에서 나온 게한 2, 30% 갖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서 좀더 확장해서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리서치예요. 이미 해놓은 거 어떻게 했는가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용경 아니야 우리 양희철 학우님 예, 그 마이크 열고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여시고요. 마이크가 안 열렸어요. 양희철 학우님 마이크가 안 열, 예, 됐습니다. 예. 됐네. 예, 됐습니다. 이제. 네, 반갑습니다. 양희철이고요. 오늘 꼭 대전에 그래서 교수님 좀 얼굴 좀 뵙고 싶었는데 점심에 약속 있어가지고 못 가봐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시작해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이게 쫓아가기도 좀 벅찬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배운 게 많고 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매주 매주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익사이팅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뭐 딱히 지금 궁금한 거 여쭤보라고 하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참조가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영경 자매님, 사구님. 아, 네, 반갑습니다. 얼굴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대전에 좀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좀 아쉽네요.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이렇게 다른 관련 도서를 좀 읽고 싶은데 너무 나이 많아서 공부를 시작해서 그런지 진짜 주신 과제의 것 읽기도 진짜 지금은 버거워가지고 좀 너무 아쉬워요. 이거 말씀하시면 이것도 마음에 들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지금은 진짜 이 낙후된 예, 낙후된 컴퓨터를 움직여서 공부를 따라가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컴퓨터를 뭔가 하나 쓰셔야 돼요. 잘 돌아가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지고 하여튼 책 따라가기도 지금은 되게 버거워서 어쨌든 들으면서 몰랐던 많은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부분은 교수님이 이렇게 뭔가 얘기의 어떤 관점을 항상 끝을 오픈해 주셔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딱 우리를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나? 몰아가시는데 근데 교수님 이제 이것도 죽고 이것도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좀 생각해 봐야겠죠?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항상 오픈해 주시니까 그게 더 저희 생각이나 마음을 더 오픈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원래 저도 이과여서 교회사 시작하면서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되게 재밌고 아무튼 되게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잘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 조금 이렇게 좀 독단적으로 제 의견을 이렇게 몰아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자면 뭐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못해요. 그러나 그 테두리 안에서 오피니언을 말할 때는 자유로워요. 저는 그게 제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추구하지 또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 저는 싫어합니다. 제 스타일 자체가. 네, 그 다음에 김미연 자매님. 마이크 여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 뵈어서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 매주 씨름하면서 또 생각하는 게 좀 느려서 한 가지 생각하면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 씨름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 시간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삼위일체 하면서 그 7주차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뭐 정리를 해서 올리는 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리서치 페이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리서치 페이퍼를 다 무조건 삼위일체를 쓰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 이제 그걸 풀어줬어요. 삼위일체 한 부분을 잡아서 리서치 페이퍼를 써도 됩니다. 네, 우리가 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는 삼일체예요.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이런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초대교회에서. 저는 삼위일체는 제가 강의 때 얘기하듯이 기독교가 서고 쓰러지는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성경으로 배울 수도 있고요. 교회사로도 배울 수 있고 신학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어디서 배우나 똑같은 내용이어야 돼. 근데 그것을 교회사로 배울 때 가장 쉽게 배울 수도 있어요. 예. 또 혹시 김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는지. 지금 제가 방금 제가 이제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교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가스라이팅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네로요? 네로 콘스탄틴 생각 네, 네로 황제 네로 황제부터 이제 그리스도교의 핍박 그 누명을 뒤집고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심리 저는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가스라이팅하고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질문을 하라고 하셔서 그 생각이 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게 아주 좋은 페이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고민관 목사님 지금 필리핀에 계시는데요. 잠깐 인사하시고. 네, 지금 필리핀에 있고 이제 3월이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프라인 톡을 만들어서 같이 또 뵙는 것도 좋은 방법, 좋은 기대가 됩니다.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학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기에 반이 지나갔는데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너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렇게 필리핀에 왔을 때 영어가 안 돼가지고 되게 비참했었거든요. 이제 10년 전, 12년 전인데 영어가 안 돼서 굉장히 비참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하다가 여기 필리핀 와가지고 언어가 안 되니까 참 비참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군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동의가 됐다가 또 이제 또 공부를 시작했는데 또 공부를 잘 못 따라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또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사를 봐도 안 들어오고 또 일도 또 많고 막 여러 가지로 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러다가 또 다짐하고 또 이제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요. 또 벌써 리서치 페이퍼 얘기 나오니까 또 긴장되고 막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이 학기를 어떻게 잘 마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 내고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땅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기가 지나 학점을 받으면 그 공부를 다시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최소한 신학대원에서 만들어준 과목은 그걸 못하면 그 부분이 비는 거예요. 제가 그 학부 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구약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다섯 두루마리 서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섯 두루마리 서가 뭔가 아세요? 저 몰라요. 왜 모르는가 나중에 교과서를 봤더니 교과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교과서 안 끝내주잖아.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를 안 한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난 거야. 이 양반들이 교과서도 안 끝내주면서 문제는 맨 끝에서 낸 거야.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빈 부분을 모르면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잘 읽다가 레위기 어렵다가 안 읽으면 레위기를 안 읽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레위기를 안 읽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목에서 만들어주는 부분은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기본 양은 알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 이거는 신약 개론 때 배웠다. 그걸 모르면 정경이란 말이 뭔지 몰라.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할 때 기본이 된다. 이 정도 이상은 해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우리 홍미연 자매님 혹시 말씀하실래요? 홍콩에 계신 우리 홍미연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 있고요. 대만. 직접 네네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제가 찾아뵈려면 격리를 몇 주씩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네. 저도 아마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처럼 헉헉 대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룹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철학에 대한 이해,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사실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참 너무나 시간의 한계가 느껴져서 이렇게 미뤄두고 있는데 동시에 그 이렇게 공부하면서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개념 하나 하나. 네, 그런 부분 잘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는 거 좀 안타깝게 느끼고요. 그냥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준 강의 노트 보면서 교수님의 그 지식이 정말 방대하시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아까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교회사 공부할 때 개론부터 지금 설명하실 때 개론부터 시작해서 프라이머리 리소스를 찾아서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아티클들을 더 찾아서 읽으면 좋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라이머리 리소스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뭐 이제 투탈리아니스에 대한 그런 원본 같은 거 영어로 된 건데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읽어보는데 이해가 좀 안 되고 어떤 때는 자료를 찾으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범위는 어떻게 그래서 좁히나요? 제가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을 보고 프라이머리 소스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머리 소스를 본 거야. 그러나 재인용이지. 그런데 제가 이 침례교회사를 가르치려고 보니까 이 구글이 뭐를 했냐면 1600년대 영국 링컨시의 회의록 전체를 타이프로 다 친 것을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목을 가르칠 때에서는 내가 인용한 부분의 앞뒤를 좀 더 인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소스를 읽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거를 물론 필이 꽂혀서 전체를 다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남들이 인용하는 부분의 앞뒤만 좀 더 봐도 훨씬 더 문맥 가운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넓혀가는 거죠. 이게 아마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홍미연 자매님 혹시 더 말씀하시면 하시고요. 근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어떤 자료들이 신뢰할 만한 자료인가 뭐 그런 정도? 예, 그 프라이머리 소스 자체는 다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고전의 정의가 뭡니까? 고전의 정의가. 김미스찬님, 고전의 정의. 네, 그걸 보면 새로운 게 나온다. 또 고전의 정의가 뭘까요? 고전. 옛날 거죠, 그죠? 옛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고전을 읽어요? 여러 사람들이 인정한 것? 그렇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날 그거를 프린트해도 팔리는 책이에요. 그러면 고전과 고전의 아니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99%의 자료는 그 시대에 묻혀버리는 거야. 프라이머리 소스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고전은 그 다시 프린트하고 다시 프린트하고 다시 프린트하는 책이야. 그만큼 가치 있는 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고전부터 좁혀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그 다음 차례 찾아보고 그 다음 차례 찾아보고 오늘날 공부하기 제일 좋은 이유는 인터넷 때문이에요. 저작권 없이 자기가 찾으려고 하면 거의 모든 책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좁혀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능력이지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일은 안 생겨요. 놀랍습니다. 정말. 예, 우리 마지막으로 아이패드로 들어오신 선하구님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기는 성함은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선희입니다. 네.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고요. 진짜 저야말로 다늦게 이렇게 수업에 들어왔는데, 교회사 처음 접하면서 어려운 게, 너무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 단어, 뭐, 이런 게 너무 생소해가지고, 지금 이해하기도 힘들고,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그 기쁨이 있어서 진짜 정말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조차 저한테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여분으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것들로 인해가지고 지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벅차긴 하지만 새롭게 만나는 이 교회사가 사실 저는 상담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 교회사가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끝까지 잘 마치는 게 목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54분인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혹시 꼭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통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줌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소통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영상이 녹화된 이후에 다시 또 재시청을 통해서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소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네트워킹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이 각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귀한 주의 이 도구와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학교의 모든 패컬티와 모든 학생들 또 공부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가르치실 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꿈꿀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신 분들 주무시고 저는 이 줌 미팅 하면 꼭 한꺼번에 다 나가면 너무 허전해. 또 한꺼번에 다 나가면 허전해. 그럼 이제 누군가 남은 그 사람하고 이제 2차 오늘은 여기 제가 잡아놓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마칩니다.